안녕하세요. 대신증권 유쾌한 유과장입니다. 오늘은 증시 말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? 얼마 전에 조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중국 리커창 총리.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6% 경제 성장률이 힘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. 중국은 아시다시피 체면을 중요히 여긴 나라인데 중국 정부 최고위층이 자기 입으로 직접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. 왜 그랬을까요? 일단 첫 번째는 실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. 뭐 경기지표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어려워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죠.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망할 것 같아요. 망할 것 같으면 얘기해요, 주변에다가. 얘기 안 하겠죠. 망할 것 같은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돈 빌려줄 것 같아요? 돈 안 빌려주죠. 오히려 돈 빌린 거 더 빨리 내놓으라 하겠지. 역사상 망한 국가들 보면은 여기 한국도 포함돼요. 뭐 러시아, 아르헨티나, 뭐 한국 많아요. 망한 국가들 보면은 걔네들은 망하기 직전까지 얘기 안 해요. 괜찮다. 우리 괜찮다. 괜찮다. 그러다 망하고 나서 미안해. 그러거든요. 근데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. 아직은 망하지 않는다. 즉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어려운 건데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. 예, 증시엔 좋은 일일까요? 예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